아까 저 들어오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이런 저 학교는 처음 봤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저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1980년도에 IBK 기업은행의 행원으로 입행을 해서 운 좋게 기업은행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행원 출신으로 처음 은행장이 되고 그런데 맞지 않는 내용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지 몰라도 그게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게 닥쳐온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약 1600만 명 되는데 거기에 한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9988, 234가 뭐냐?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이라다가 죽으면 행복하다. 중소기업 이야기할 때 기업체 수가 99%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88%다. 이런 면에서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9988이라는 의미를 쓴다. 중소기업은 선하고 착한 좋은 기업이고 대기업은 하여튼 중소기업을 뭐 괴롭히고 이런 나쁜 기업이다. 취업을 할 때 자꾸 대기업만 찾고 대기업만 선호하는데 이제 앞으로 대기업은 사무직 외에서 일반 생산직은 대기업은 고용 못한다. 거기 가서 한 10년 배우고 제가 창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시대는 100세 고령화 시대다. 중소 중견기업 없이 대기업 없고 대기업 없이 중소 중견기업 없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면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이내에 가장 급격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가 두 군데 있다. 그만큼 변화에 둔감하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거의 저 뭐냐 시속 한 60만 이내에 있는 거는 거의 지금 잘못하면 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아버님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변화의 속도를 보면서 기업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이렇게 좋은 짝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 오른쪽에 몽고식품이라고 있지요. 저기 몽고 간장이야. 여러분들 노키아하고 코닥은 어제 일같이 여러분들 내리에 생생하잖아요. 저거는 세계 1등이라도 그냥 1등이 아니고 저 2등, 3등은 잘 안 망해요. 꼭 망하는 건 1등이 많아요. 2등, 3등은 목표가 있으니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1등은 내가 이제 됐지. 이만하면 나도 고생했는데. 여러분들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네. 6.25가 일어나고 1952년 11월 8일날 뎀프리트 육군대장이 한국에 와서 미 8군 사령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뎀프리트 장군한테 업무보고를 받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도 2차 대전의 영웅 군인이고 뎀프리트 사령관도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유능한 장군이에요. 편해야지 또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건성과 SC의 발전을 위해서 제 강의 마치고 고맙습니다.